일관성도 없고 현실성도 상실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여론을 찔러본 뒤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책 방향을 슬쩍 바꾸고 편가르기 정책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정부 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프레임 형성을 통한 정략적 정책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어제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좋은 공급 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전환을 시사했고 또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한시적 양도세 완화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으로 전혀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정책 변화에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정책 변화 의지는 없으면서 대통령은 진정성 없는 사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 여당은 민심 찔러보기만 하는 행보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입니다만 집권 여당이 그것을 강권하는 것은 기업 겁박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방역 실패, 정책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 정책으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수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적인 방식의 국정운영으로 일관한다면 국정 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뿐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책임감 있는 정책 구현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정도임을 정부 여당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